야, 어땠어? 왜 좀 뿌리지? 어? 바로 오늘 어떤 요리를 했지? 오늘 요리 안 했습니다. 요리를 안 해? 계란 후라이라도 하루에 세 개씩 연습하라고 얘기했지? 안 그래도 재료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 다 버려야 될 판입니다. 지금 이 재료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걸로 컨텐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거 버릴 수 없잖아요. 너무 아까운 식재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남은 재료 특집. 아, 저는 포기할게요. 저는 지었어요. 행복. 아, 죄송합니다. 셰프 당신이 아니라서. 저기 박현수 강재희 셰프를 할 생각이라서. 제가 할게요. 알러지 나왔어요.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어, 현수 씨 잠깐 좀 와볼래. 너가 평소에 제이가 요리를 좋아하잖아. 무슨 생각이 들었어? 약간 음식물이 더 나오는 수준. 그치. 근데 이거 아 상처받겠다. 이거 보면 어떡하지? 너는 그게 어때? 나는 그 이 감이 있어 손에. 나도 솔직히 말하면 현수 요리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왜 그래? 야,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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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럼 이제 또 제이 불러와.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내가 왔을 때 그럼 제이 요리가 올라갔어. 맞아. 인정? 어, 요즘 조금 늘었어. 많이 해서. 같은 요리 재료를 가지고 네가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어? 그럴 것 같아. 확실해? 어. 어떻게? 넌 지면 시집 못 가는 거야.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자. 너 이거 너무 엄청난 말을 해버린 거 아니야? 두 분 다 이제 저기 자리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 자리에 온다 아세요? 두 분 다? 이간질간질. 저희는 그럴 거 생각했는데 뒤에서 서로. 아 저요. 내가 아무리 이간질. 요리 못해도 쟤만은 이긴다. 아. 어,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저 친구. 요리보다 땀이 더 많이 나온다. 아까 이제 안전한비라는 이게 낭비가 이제 이제 제이 씨 같은 경우 이제 현수는 시집 못 간다. 네? 와. 제 1회 언프리티 콕스타라고. 언프리티 콕스타예요? 네, 지금부터 거기 그대로 의자를 빼고 쓰세요. 원활한 평가를 위해서 재료를 또 같이 드릴게요. 엄청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 콘텐츠 때문에 많이 사뒀잖아요. 네. 짬초리 아니죠? 소리네요. 아, 짬초리 아니죠? 짬초리 아니죠? 아, 짬초리. 짬초리라고 얘기하시면 진짜 섭섭해요. 자, 이거 소세지. 빨리 아, 자, 요거 피자 치즈. 김치. 아, 오케이. 빨리 드릴게요. 냉장고가 정리되고 있어. 빨리 써야 돼. 빨리 써야 돼. 그거 또 라면 사리 주지. 라면 사리. 아, 라면 사리. 안 돼. 라면 안 돼. 와, 이쪽에 어찌가 안 주는 거 봐. 여기 자. 자, 밥도 드려요. 아니 밥 쓰던 밥을 아니 들고 오다가 찢어져가지고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재료들로 어프리티 쿡스타 어프리티 쿡스타 is 쿡타 자 여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떤 요리를 혹시 하시는지 살짝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전 떡국이요. 오, 오 떡국! 떡국 좋아요. 떡이 좋았어요. 어, 뭐하지? 제이 씨는 첫 번째 요리 뭐예요? 저 아직 안 정했어요. 하면서 생각하려고요. 아파 상태가 너무. 진짜 요리 여자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오, 강재희 선수 어묵 들었어요. 가장 정석입니다. 올해 오늘 강재희에서 가만천이야? 아 마늘 뽑겠습니다. 참고로 김우순 마스터 셰프는 이게 이렇게 해야 맛있다 이렇게 좀 코치를 해줄 수 있어요. 어, 나 끓이고 있어. 오, 타요! 이거는 안 세워야 맛있습니다. 어, 마스터 셰프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세우시니까. 오늘 끓여야 떡국이 됩니다. 어, 역시 마스터 셰프로서 아주 정확한 발언 해주시네. 박현서 셰프는 지금 뭐예요? 물 끓이는 온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 아까부터 끓이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끓여요? 그니까요. 어떻게? 두 번째 요리 준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 두 번째 요리요? 아. 갔어? 아, 일단 갔다. 제이 선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묵과 베이컨과 여기 마늘을 뽑고 있어요. 네. 이 마늘 떡볶이. 아, 마늘 떡볶이. 와, 마늘 떡볶이. 오, 마늘 떡볶이 맛있지. 박현수 셰프는 물만 끓이고 있어요, 아까부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멸치똥이 둥둥 떠다녀요, 지금. 멸치똥이 떠다닙니다. 건강이도 좋아요. 후시룩이 막 떠다니는데? 괜찮아요.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그럼요. 아, 근데 나 너무 많이 한 거 같아, 물을. 물을 진짜 버려, 빨리. 그럴까 봐. 네, 지금부터 간 잘하면 돼. 그래. 이쪽에서 제가 대신 해설해 드릴게요.
망했어요! 왜 올라가요? 원래 부풀어 올라. 감치를 빼고 비린맛만 남아. 아, 기다려봐요. 맛이 어때요? 몰라, 똑같아요.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생각하지. 아, 나 뭐 어떡하지? 이게 아닌데? 어, 면사리 들어가요? 면사리 들어갈 거예요? 왜? 뭐가? 면을 왜 넣어? 널 다니고 미안해. 냉면한 대 짜. 냉면한 대 짜. 아, 나 시집 다 갔다. 시집 다 갔어. 시집 다 갔어, 내가 봤어. 어, 저쪽 좀 찍어. 아, 이쪽은 또 깍두기를 썰어주고 있어요. 뭐 하는 거죠? 깍두기를 왜 썰죠, 지금? 깍두기 볶음밥. 아, 있어요, 진짜 깍두기, 깍두기 볶음밥.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안 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거 뭐죠?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톡 읽어야 돼. 어? 이거 뭐 좋아하고 그냥 가버리네. 박현서 셰프 새로운 음식 들어갔어요. 베이컨에 떡을 말고 있어요, 지금. 베이컨 떡 말이? 박현서 씨 아주 손 다치기 딱 좋게 끓여줘, 햄을. 뭐 하나요? 아, 나 오늘 영상 혹시 날려도 될까요? 소세지를 잘라. 베이컨 하나, 떡 하나, 마늘 하나 이렇게. 자, 라면 끓을 것 같다. 양심 없죠? 아, 큰일 났네. 어, 어떡하지? 어,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될까? 케찹. 케찹을 넣는다고요? 케찹을 넣는다고요, 여기에? 그래, 볶음밥. 아니, 이거 케찹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진짜. 어, 냄새가 많이 나네. 됐어요? 시작해. 남은 거. 스팸 넣어. 응. 스팸 넣어. 너무 산다. 쫀디? 치즈? 이 정도면 뭐 맛 빼고 다 들어갔어요. 오, 비주얼 좋은데? 자, 이제 두 분 다 시간 딱 됐어요, 지금. 오프리징 쿡스타! 누가 시집을 갈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블라인드 전에 정종 씨랑 저랑 우수 씨랑 한번 일단 먹어봅시다. 자, 이거 꼬치부터 다른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하나씩만 조금씩 먹읍시다. 이거 나눠 먹읍시다. 저 나눠 먹을까요? 뭐 싫으세요? 왜? 자칫 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떡이랑 마늘 때문에 맛있네. 그쵸, 괜찮죠? 빨간 거 맛있어. 끓었다. 라죽스 느낌이네. 아, 이거 라면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떡국이에요. 와우. 와, 이거 설날에 이런 떡국이 나온다? 절 두 번 반합니다. 떡볶이 그래도 버릴 정도는 아니야. 어찌 먹을 수 있는데 맛있는 요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 볶음밥 아, 떨리는데. 맛있다. 술 드실래요? 이 이름이 뭐죠? 깍두기 스팸 계란 베이컨 볶음밥. 이름은 현란하네요. 어때요? 궁금해. 간이 그래도 나쁘지 않죠? 간이 나쁜데 내가 봤을 때? 너무 많은 간들을 다 때려 맞춰서 맞추다 보면 써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근데 괜찮은 점이 몇 개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계란이랑 치즈가 맛있네요. 계란이랑 치즈는 확실히 맛있어요. 아, 저는 이거의 희망을 마지막 희망을 품고 희망! 아, 갑시다, 갑시다.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나마 이 중에 제일 인간 요리 같네요. 맛있다. 괜찮아요? 설탕 많이 넣어서 달긴 한데 뭐랄까, 간식? 애기들 간식을 좋아할 만한 맛. 아니요, 애기들 간식이라고. 누구 얘기로 할 거예요? 너네 애기 간식인 거 아니에요? 누구 얘기? 우리 애기는 안 돼. 저희 애기도 안 돼요. 아, 우리 애기! 우리 애기 하자. 그래서 엄마가 이거 사와. 진짜 피디들 내려와가지고. 아, 상처받을 뻔했네. 이게 A, B. 자, 이게 A 음식, 이게 B 음식이에요, 두 개가. 이건 천부르기 하면 라면 아니에요. 뭐예요? 떡국이에요. 떡국에 라면 사리가 들어간 거예요. 네. 여기랑 백회요, 이거. 네, 요리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꼭꼭 떡볶고. 냉동한 평가다 또 정확한 지적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떡국 라면은요? 이거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나왔어요, 뭐야, 이거? 어, 이거 왜 여기다가. 버렸어요! 면을 구겨놨어요! 아, 이게 좀 굳어서 여기 안에 고기랑 같이 좀 먹기 힘들면 웃어요! 재밌는 맛! 웃음 버섯으로 왔나요? 상한 거 같아요. 상한 거 아니냐고요? 그거 정확한 규장이 너무 세요. 규장이 너무 세다. 계산 맛이 세다. 간장 떡볶이! 떡볶이 맛있어요.
그나마 제일 괜찮았어요. 그나마 제일 나았어요? 오. 자 이제 나가시면서 투두를 하나씩 해서 이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 엄청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첫 번째! B! B! B 갈게요. B 한 번 갈게요. 이야, 재밌네요. 두 번째! A 갈게요. 맛있고 재밌는 그래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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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